공 내놓으셔이. 야, 일체 고민도 없이 공이다, 공. 그 좋아하는 간식도 마다하고 그저 공만 쫓는 녀석. 나처럼 공을 좋아하고 저가 놀아줘도 같이 안 놀아주려고 그냥 오로지 공에만 정신 팔려있네. 흠이 사랑하는 공.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무튼 공이 눈에 안 보이면 녀석도 포기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 나초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아예 공을 치워놓기로 했는데 잠깐만 시방 못 담시 거시기 하려고 하는 게 이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는 거야. 나가 거시기 하고만. 어미 뭐여 확인이라도 해보려는 듯 다시 나무로 달려가 보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나무. 더 이상 이곳엔 공이 없다. 어미, 어찌나 어찌했을까. 내 공 못 본겨. 좀 전까지 분명 여기 있었어라. 아, 자, 진정하고 잘 생각해보자. 아빠가 공을 가지고 여기로 왔고 내가 막 쫓아왔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여. 시방 귀신이 코컬 노릇이네. 어머, 이건 거짓이여, 거짓. 나가 저쪽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다시 짠하고 공이 나타나 있을 건게. 공 없으면 포기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자, 일단 더운 여름 원기회복 시켜줄 영양만점 특식으로 녀석의 관심을 돌려보기로 한 지훈 씨. 오매불망 공이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나초에게 자, 한 입 더 먹여주는데. 나초야, 밥 먹자. 안 먹어. 밥 먹자. 안 먹는다고요. 시방, 밥 먹을 기분이 아니란 게. 으퇴! 안 먹는다니까요. 그때 이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온 나초의 친구 마초. 아이고, 아그야, 그래. 너나 많이 먹어라. 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보다는 우선 지금 1순위가 공인 것 같아요. 이렇듯 나초가 식음을 전폐하고 공만 애타게 찾으니 결국 재훈 씨가 졌다 졌어. 자, 공과의 재회. 아유, 녀석 그렇게나 좋은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금떡이 얼른 달라니까요. 마음 급한 녀석 앞에 서둘러 공을 달아주니 야, 나초 언제 그랬냐는 듯 기운까지 펄펄 넘친다. 공 하나에 울고 웃는 공 집착견 나초. 혹시 공이라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걸까? 나초야. 자, 먼저 축구공을 던져보는데 살짝 눈길 야. 한번 주고는 그냥 끝? 자, 그렇다면 요 고무공은? 배구공. 배구공 역시 관심이 없고 농구공 여전히 무반응. 야, 오로지 나무 위에 저 공뿐이었다. 일단 공을 내려 이 공에 대한 나초의 반응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공을 던지자 오,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는 녀석. 야, 늘 망구석처럼 지키고 있던 자리를 벗어나 신이 난 듯 공을 굴리며 온 마당을 활보하고 다니기까지. 가만, 그런데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지. 다른 공들과 섞어놓고 다시 한번 녀석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다렸다는 듯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자, 녀석의 선택은? 이거지라 나무에 매달려있던 헌농구공. 공의 위치를 바꿔봐도 역시나 주저없이 오직 그 공만 선택. 의심 많은 제작진 나초가 못보게 한 뒤 마지막으로 다시 공을 섞어보는데 이야, 녀석은 오직 처음 나무에 매달아놨던 그 헌농구공에만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그럼 매달려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주렁주렁 매달린 이 수많은 공들의 유혹 속에서 과연 녀석의 선택은? 뭔가를 발견한 듯 번개같이 달려와 헤딩을 하는 나초. 야, 귀신같이 헌농구공을 찾아내 공놀이를 시작한다. 대체 저 공을 향한 나초의 집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불태의 원래 특성상 좀 활발하고 그런데 그런 성격도 없고 되게 조용했어요. 너무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공을 한번 이렇게 던져줘봤는데 그 후로부터 관심을 조금씩 보이다가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변했어요. 조금 활기차게 뛰어놀았으면 하는 마음에 매달아준 공 하나가 녀석을 이렇게까지 무서운 집착의 길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 아이고, 피난다. 결국 이런 피난다. 피까지 보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아플까. 재밌어 이러고도? 쓰던데 쓰더래요. 아픈 줄도 모르고 공놀이에 빠져있었던 녀석. 나초의 상처가 늘어갈수록 재훈 씨의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초 소독약 바르기가 무섭게 또
득달같이 공 치러 달려간다. 저. 아이고. 야.